이번 영상에서는 아바커스로 이용해서 Natural Frequency와 Vibration 모드를 구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Natural Frequency, 고유진동수, 그리고 Vibration 모드, 진동모드겠죠. 문제는 전과 동일하게 Cantilever Beam, 즉 외팔보 구조물에 적용을 했습니다. 외팔보 구조물을 보면 위디스와 하이트가 각각 0.1mm 1m임에 비해 랭스는 10m로 두께 대비 길이 슬렌더니스가 약100 정도로 빔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물성은 알루미늄 계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수 마듈러스는 70기가파스칼, 파싱 레이션은 0.3, 덴시티 밀도는 2,700kg per 큐빅미터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Natural Frequency or Vibration 모드를 구하면 요거를 Unethical Solution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팔부 문제의 Unethical Solution은 결국은 Eigenvalue Problem, 즉 고유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구한 Natural Frequency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Vibration 모드는 이렇게 사인 함수,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 함수들의 조합형이 되겠죠. 요 Natural Frequency와 Vibration 모드에 대한 Unethical Solution은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히 보면, 자, Unethical Solution은 일단 진동수와 진동 모드별로 플롯을 해봤습니다. 외팔보이기 때문에, 즉 Cantilever Beam Problem이기 때문에 좌측은 0으로 고정돼 있고 Displacement가 우측은 maximum number가 마이너스 1이거나 1로 되도록 normalize를 했습니다. 이럴 때 파란 선이 first 모드가 되겠죠. 진동수 natural frequency는 0.8224Hz이고 이때 모드를 보면 하나의 4분의 1 웨이브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 second 모드를 보면 Natural Frequency는 5.1545이고 모드를 보면 보라색이죠. 네, 한 2분의 1 웨이브가 형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Third 모드는 14.4341Hz이고 모드를 보면 녹색이죠. 하나, 둘, 즉 사인 함수를 거의 다 그렸죠. 즉 하나 웨이브 파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유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식을 유도를 하다 보면 여기 있죠. 코사인 베타 L, 하이퍼 코사인 베타 L이 마이너스 1이 만족하는 거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고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베타를 구해 보면 이렇게 수치화가 됩니다. 요 수치화된 걸 이용해서 당연히 베타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Natural Frequency와 Vibration 모듈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Natural Frequency 식을 간단하게 보면요, 어떤 상수의 제곱에 2분의 파이로 나누고, 이 앞에는 다 상수죠. 요 CI라는 거는 여기서 구한 Characteristic Equation에서 구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Square Root,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EI, The Bending Stiffness에 해당되는 거게 됐죠. 그 다음에 분모는 N 곱하기 L의 4승인데 M은 이 Rho 곱하기 A로, 즉 Mass per Length, 단위 길이당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은 빔의 길이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사인과 하이퍼사인, 그다음에 코사인과 하이퍼코사인의 상수, 그다음에 변수 형태의 조합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내추럴 프리퀀시를 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바커스로 문제를 풀면 실제로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모드 1,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고 해서 사이클 퍼 타임이 나오는데요. 요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내추럴 프리퀀시, 헐츠 단위로 내추럴 프리퀀시 값이 나오고요. 이 모드 1은 첫 번째 프리퀀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을 보면 모드 2라고 되어 있으면서 프리퀀시가 바뀌는 걸알수 있죠. 즉 세컨 내추럴 프리퀀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U2, 즉빔 문제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플러스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긁어서
요 마지막 맥시멈 값을 노멀라이즈 한게 앞전에 설명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natural frequency나 vibration 모드에 관련된 아바쿠스 구조 해석은 일반적인 구조 해석, 즉 general static awareness와 완벽하게 동일한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모델링 스텝에서 이 스텝에서 procedure type을 linear perturbation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natural frequency를 구했죠. 즉그 다음 요요소 옵션에 frequency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퀀시에 있는 옵션 중에 뭐 랑코즈가 있고 섭스페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솔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드를 몇 개를 추출할 거냐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으로 선정을 하면 10개의 모드와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Natural Frequency와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위해 모델링하고 결과를 리뷰하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바쿠스 실행 부분은 실행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무음으로 그냥 진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